다음 자신의 시작. 자신의 교훈이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겉으로만 공감하는 척하고 뒤에서는 자신의 친분이 있는. 이거는 우리나라의 아주 고질적인 문제인데, 이 아무나 팀장이야. 아무나 부장이고 그게 안 되거든요. 제가 우리 아들 회사에서 이제 프로그래머 7년 되니까 아빠가 저 팀장 됐어요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팀장 됐냐? 그러면 요즘은 유튜브에도 리더십에 관한 책, 리더십에 관한 것이 많이 나온다. 그러니까 팀장의 역할에 대해서 네가 공부해야 된다. 그냥 저절로 되는 일은 없다. 이제 부장이라는 건 뭐냐면 이너 혼자 열심히 하는 때가 지났다는 의미다. 제가 늘 그럽니다. 열심이라는 말은 20대에 쓰는 말이지 30대에 들어가면 열심이란 말은 자꾸 잊어버려야 된다. 그건 같이 잘해야 된다, 잘. 제가 아들에게도 그랬더니 얘가 팀장에 관해서 유튜브가 워낙 참 방대한 양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서 공부를 하더라고요. 그랬더니 어느 날 자기들 회식 자리에 있었는데 다른 팀의 팀원이 그렇게 우리 아들에게 그러더랍니다. 아, 저도 팀장님 밑에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.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. 그거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죠. 리더십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죠. 저도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부장의 리더십에 관한 그런 책 자체가 없어요. 없어서 그냥 조직론, 경영학에서 말하는 조직론, 그 조직론 등을 보면서 제가 부장교사의 역할을 여기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. 6277. 요거를 제가 채팅창에 넣어드릴 테니까 부장 여기 오신 분 중에 이제 부장 선생님도 계실 거고 그냥 부원의 역할을 하시는 분 계실 텐데 요 주소를 부장님에게 쓱 던져보세요. 아, 그리고 부장님 저는 부장을 하면서 그래서 제 역량의 50% 이상은 교직원 연수에 쓴다. 그래야 학교가 평화가 오죠. 그냥 더군다나 생활지도 그 당시 학교폭력 막그 법안 강화돼가지고 혼란이 올 때인데 여기 제가 문제를 여기 잘 부장교사 역할 잘 보시고 그냥 툭 던져보세요. 뭐그못 알아듣고 뭐 그러면 또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.